네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인천에서 온 윤근익입니다. 네. 자,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지.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노파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, 만약에 내가 그게 닥친다면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. 아, 아까 맞아요.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걸 다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해서 달달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 하셨잖아요. 혹시 만약에 이분이 지금 파산한 분은 아닙니다. 네. 혹시 당해가지고 그걸 질문하신 건 아니죠? 아닌 것. 예? 예전에 좀 개인 사업을 좀 했다가 혹시 그런 게 연상이 돼서 다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또 혹시나 그런 일이 불안해서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. 그러니까요. 예. 저는 이것도 궁금하네요. 제가 사기를 한 10억 정도 당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이 노후 파산이잖아요. 이런 네. 경우. 네. 노후 아 사실 앉으시죠. 예. 네. 이런 경우 좀 설명해 네. 주세요. 그 노후 파산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나라보다 20년 빠르게 일본이 초고령 국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지금 30%가 넘어간 초고령 국가, 노인의 숫자가 30%가 넘어간 초고령 국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노인들 중에서 매월 받는 연금을 다른 데다가 다 써버리고 내가 매월 나오는 그 날짜에 연금을 못 받는 분들을 우리가 노후 파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도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그럼 노후 파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? 무모한 사업 투자입니다. 아... 그렇죠. 무모한 사업 투자. 이제는 젊었을 때 한 30대에 사업하다가 망할 건 별거 아닙니다.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60세가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다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 실패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업 실패보다 더 큰 문제인데 이거 사기꾼한테 당하는 겁니다. 뒤통수 맞는 거죠. 그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문 밖을 열고 나가도 사기꾼이 있고 문 안에도 사기꾼이 있죠. 예, 누가 있을까요? 집에서 엄마 아빠 돈 좀 주세요. 자녀들도 노후 파산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. 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한도도 반드시 정해놓으셔야 됩니다. 실제 일본에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노후 파산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무자식이 상팔자네요. 그럴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건강치 못해가지고 그 건강으로 인해서 노후 파산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. 아...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. 내가 보험을 잘 들어놨어도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 꾸준히 못했기 때문에 모든 돈들이 다 병원비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그것도 노후 파산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노후 파산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